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런 노년기 때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은 어떻게 혹시 예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관상동맥 질환은 질환이 생기면 치료하면 돼요. 약을 드시거나 시술을 받으시거나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수술 받으시면 돼요. 과연 그러면 이거를 좀 병을 늦추거나 좀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을까? 누구나 다 궁금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관상동맥 질환이 생기는 이유는 있어요. 첫째, 흡연. 그다음에 당뇨, 고지혈, 고혈압, 비만, 스트레스, 뭐 그 외에 뭐 심리사회적인 이런 요인들,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관상동맥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당뇨를 내가 막을 수는 없겠죠. 고혈압을 내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흡연은 내가 안 할 수 있어요. 흡연을 하지 않더라도 관상동맥 질환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다른 혈관 질환도 엄청 줄어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뇌경색, 뇌경색, 그다음에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혀 있는 말초동맥 폐색, 이런 것들은 다 담배하고 관련이 있어요. 흡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론 흡연을 하면 폐암에 걸리겠죠. 그보다 더 먼저 폐암에 안 걸리면 혈관이 망가져서 위험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흡연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 사람들은 폐암에 안 걸리기 위해서 흡연을 해야 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혈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흡연과 관련된 혈관 질환은 비단 저기 보시는 것처럼 관상동맥 질환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내가 좀 덜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뭐 주기적으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간관계를 좀 조절을 한다든지, 비만 마찬가지죠. 운동을, 이런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든지 내가 내 스스로를 좀 조절을 하면 저기 써 있는 저런 요인들이 하나 두 개씩 줄어들게 돼요. 하나 둘씩 줄어들게 되면 관상동맥 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심혈관 질환도 발생 빈도가 줄겠죠. 네. 그러면 그런 관리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별 검사. 전문 용어로 스크리닝이라 그러는데, 지난 시간에 방청객분 한 분이 저한테, 아니 나는 뭐 증상이 없는데 그러면 계속 이런 위험한 질환이 생길 것 같아서 계속 검사를 해야 되느냐? 그럼 노년기 때는 그런 위험성이 더 많으니까 검사를 더 자주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내가 고혈압, 당뇨 이런 뭐 흡연도 하고 그런 위험 요소가 많은 사람들은 증상이 생겼을 때 그거를 나이가 들어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구나 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는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검사를 받더라도 병이 더 악화되기 전에 발견할 수 있죠. 그런 선별 검사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 금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네. 금연은 정말 아주 중요한 혈관질환 예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운동. 제일 중요한 예방법이에요. 특히 노년기 때는. 자, 그러면 뭐 저는 무릎도 안 좋고 모두 안 좋고 안 좋은데 젊은 사람들처럼 헬스장에 와서 30분씩 러닝머신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첫째,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하시면 돼요. 유산소 운동이 뭐 러닝머신에서 막 30분씩 막 뛰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운동장 걷기.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동네 한 몇 바퀴. 이것도 다 운동, 그 유산소 운동이 되는 거예요. 특히 노년기 때는. 이렇게 그냥 이 막대기 지팡이 짚고 그냥 걸으시면 돼요. 네. 운동 뭐 노인정 뭐 가셔도 되고 좀 더 이제 걷는 거를 좀 늘리는 거죠. 네. 네. 그거 자체도 유산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 번째가 저항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용어로 리지스턴트 엑서사이즈라고 그러는데 저게 도대체 뭐예요? 네. 저게 뭔데 도대체 일주일에 세 번을 하라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오른쪽에 그림을 하나 넣어놨어요. 발을 들고 서 있는다, 당겨준다든지. 어? 윗몸 일으키기를 할 수 없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팔을 대고 윗몸 일으키기처럼 한다든지. 아니면 저것도 힘들면 무릎을 대고 하셔도 돼요. 그런 방법을 쓴다든지. 그다음에 밴드 같은 거. 밴드를 발로 밟고 올린다든지. 그러한 운동 형태를 저항 운동이라고 해요. 물론 전문 사람들은 덤벨 뭐 많이 하죠. 그런 거 하면 돼요. 근데 나는 그런 근력이 없는데? 그러면 저런 운동을 하시면 돼요. 스트레칭. 뭐 일반 사람들 다 알잖아요. 스트레칭이 뭔지. 일주일에 주 3회 이상을 하래요. 뭐 요가, 필라테스 할 수 없어요. 뭐 유연성도 떨어지고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릎 들고 당기기, 옆구리 뭐 그다음에 뭐 발 들고 당기기 이런 것도 다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어깨 돌리기 뭐 이런 것들 이런 네. 것들을 매일매일 하시면 돼요. 우리 하잖아요. 공원에서 뭐 이거 돌리고 뭐 막 이런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자체가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뭐 비싼 돈을 들여서 필라테스 가고 요가 가고 뭐 전문적으로 막 트레이닝 받고 뭐 그런 것도 뭐 중요할 수 있지만 집에서도 손쉽게 저런 방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밸런스 트레이닝. 밸런스 훈련이 뭐냐? 뭔데 도대체 일주일에 세 번을 밸런스 트레이닝을 하라 그러냐? 중심 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발로 쓰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중심을 잡나요? 집에서 하셔도 돼요. 집에서 저렇게 한 발로 쓰고 휘청거리면 뭐 탁자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물론 전문 사람들은 조금 공유해서 밸런스 훈련하고 하자. 하지만 노년기 때는 그러기가 힘들기 때문에 집에서 하셔도 돼요. 집에서 저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죠. 일상활동. 뭐 청소한다든지 정원을 가꾼다든지 그거 자체도 노년기 때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시면 돼요.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이런 거 왜 해? 뭐 하루 종일 앉아서 TV 시청하기 이런 걸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움직임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그러면 그게 바로 운동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식이. 요즘은 다 알고 있어요. 저보다도 더 일반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는 몸에 제일 안 좋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맛있잖아요. 어려워요. 그래도 조절을 좀 하셔야 되고 요즘 뭐 유행 아닌가요? 통알곡 섭취. 요즘 뭐 유행이죠. 보리차도 통알곡으로 막 메밀도 막. 왜 그러냐면 저기 통알곡에 들어 있는 그거 그런 배유, 뭐 배아, 겨 이런 것에 비타민 B, 철분, 셀레늄, 뭐 마그네슘 이런 게 많이 들어 있어요. 제가 외래에서 환자를 보면 많은 그 환자분들이 영양제 먹어도 되나요? 뭐 이런 걸 물어봐요. 물론 드셔도 되지. 근데 제가 하나 또 여쭤봐요. 지금 병 때문에 드시는 약도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이 약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 또 영양제를 또 드시나요? 배가 많이 부르시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즉, 물론 그런 거로 섭취하는 것도 뭐 괜찮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저런 식이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개선하면 얼마든지 식이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소 다 알고 있죠. 채소에 뭐 얼마나 많은 무기질, 바이타민 이게 많겠어요. 그런 거를 섭취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거를 많이 섭취하는 거를 지중해 식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요즘 뭐 너무 많이 유행이었죠. 저게 왜 그쪽 지중해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왜 오래 사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먹어서 이렇게 오래 사는 거야? 이런 거를 다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뭐 기름진 것도 뭐 올리브 오일 먹고 그다음에 육류는 굉장히 조금 먹고 야채 많이 먹고 빵 그 아까 조금 통알곡으로 만든 빵 뭐 그러니까는 건강한 식이가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긴 식당을 우리가 지중해식 식당이라고.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막 인스턴트, 막 햄버거, 라면, 물론 맛있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저런 음식들, 것들이 훨씬 더 심혈관 질환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혈압이나 당뇨는 내가 예방 물론 노력하면 되지만 그 생긴 거를 없앨 수는 없어요. 네. 내 의지로. 나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 중에 하나가 당뇨인데 그걸 내 의지로 없앨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저런 방법으로는 그런 걸 줄일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계속 말씀드리죠. 고혈압. 고혈압이 사실은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죠. 심혈관 질환을. 근데 그거를 예방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약을 드셔야 돼요. 네. 근데 의외로 연세 드신 분들이 약을 안 먹으려고 하시는 분. 저는 원래 건강합니다. 한 번도 감기약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아니에요. 우리가 진단이 되면 치료를 확실하게 받으셔야 돼요. 네.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은 고혈압약을 먹는다는 게 절대 이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고혈압을 진단을 받으시면 약을 드시면 돼요. 네. 그래서 혈압을 낮춰줘야 되는 거야. 네. 그래야지만 고혈압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심혈관 질환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고혈압을 계속 놔두면 병이 계속 생겨요. 네. 그래서 고혈압을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고혈압 때문에 다른 병이 생기기 때문에. 생긴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치료는 할 수 있잖아요. 네. 내 의지잖아요. 약을 먹는 건 내 의지잖아요. 네. 그래서 치료를 고지혈증 마찬가지예요. 아까 보신 대로 식이 조절하시면 돼요. 식이 조절하시고 좀 더 건강한 음식 드시고 그러면 우리 몸에 소위 말하는 기름기가 많아져서 혈관병이 생기는 전신간의 관상동맥 질환 때 말씀드린 파이프가 막 지저분한 것들이 끼는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죠. 근데 네. 저것도 사실은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거는 식단 조절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고지혈증이 너무 심하다. 그럼 요즘은 약을 다 드세요. 아마 뭐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은 그 주치의 선생님이 고지혈증약 다 드시라 그럴 거예요. 어지간하면 다 드세요. 그래서 내가 식이조절하기가 만약 어렵고 뭐 삼겹살 너무 많이 써서 맨날 먹어야 되고 그러면 약도 같이 드시면 돼요. 네. 나쁜 것도 먹어야 되면 약도 같이 드시면 돼요. 당뇨 마찬가지. 당뇨를 우리가 줄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당뇨를 예방하는 것도 있어요. 뭐 근육량을 키우고 운동을 하고 이러면 성인 당뇨가 발생률이 줄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 근데 나는 내 의지랑 상관없이 물려받았어. 유전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당뇨 자체가 질병이 아니라 당뇨는 이제 친구. 내가 죽을 때까지 항상 내 옆에 있어야 되는 친구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당뇨 자체가 혈관 질환을 일으켜요. 우리가 혈당이 조절이 안 되고 우리는 뭐 글루코스 즉 혈당이 과다하게 생기고 그러면 혈관의 기능이 변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혈관이 나빠지는 것처럼 혈관이 딱딱하게 굵고 뭐 내피 세포의 기능도 나빠지고 뭐 탄성도 없어지고 그런 식으로 혈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 자체가 뭐 아주 뭐 당뇨 때문에 사람이 죽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조절이 안 되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뇨가 조절이 안 되면 다른 질환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게 관상동맥 질환일 수도 있고 뇌혈관 질환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뇨를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식이 조절도 좀 철저하게 하시고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당뇨 치료를 잘 하셔야 돼요. 약도 잘 드셔야 되고 그래야지 다른 질환이 안 생기는 거야. 당뇨약을 먹는다고 당뇨가 없어져요? 아니에요. 당뇨는 내 친구. 그냥 얘가 더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조절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네. 다독거리면서.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노쇠화라고 써 있어요. 노쇠화. 노쇠화? 노쇠화가 뭐지? 노화랑은 다른 거예요. 노쇠화는 우리가 나이 드는 거, 에이징이라고 하는 거. 내가 한 살 한 살 두 살 먹고 뭐 60대가 70대가 되고 그건 걸 노화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의지대로 바꿀 수 있어요? 네, 저도 20년 전에는 30이었겠죠. 제 의지로 바꿀 수 없어, 나이가 드는 건. 네. 노쇠는 그게 아니에요. 노쇠는 나의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거를 노쇠라 그러는 거예요. 아. 노화는 내가 의지대로 바꿀 수 없지만 노쇠는 내 의지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노쇠함이라는 것 자체가 심혈관 질환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85세라도 노쇠한 분의 85세하고 노쇠하지 않은 분의 85세는
질환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85세인데 어떤 분은 심혈관 질환이 안 생기고 어떤 사람은 더 심하게 막 고생하고 이러는 그것 중에 하나가 노쇠암이라는 거죠. 이 노쇠암을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할 건가? 그래서 최근에 뭐 선생님들이 그런 거를 과연 노쇠를 어떻게 정의할 건가 해서 다섯 가지 요소로 뭐 탈진, 근력 감소, 보행 속도, 뭐 내가 얼마만큼 뭐 근력이 있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뭐 일이 힘들지 않았나요? 운동장 한 바퀴를 도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이런 걸로 점수를 해요. 그래서 점수를 해서 3점에서 5점이면 노쇠. 그래서 1, 2점 사이 뭐 가끔은 전 노쇠, 노쇠하기 전의 단계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노쇠화가 되기 시작했어. 저기 있는 것 중, 나 진짜 뭐 1년 전에는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데 뭐 한 15분 걸렸는데 올해는 막 20분씩 걸린다든지 뭐 전에는 20분 안에 막 두세 바퀴를 돌았는데 뭐 이제는 그렇게 못한다든지 하면 점점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걸 노쇠라 그러는데 한번 노쇠가 되면 다시 되돌리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전 노쇠, 우리가 노쇠 바로 전 단계면 노력하면 돼요. 어떻게? 아까 좀 전에 보여준 그 운동하는 방법들. 계속해서 근력을 유지시킨다든지 근력을 좋게 한다든지 하면 전노쇠 기간에서는 그거를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심혈관 질환이 발생되는 빈도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노쇠가 의심이 되면 노인 전문의학 하시는 선생님이나 가정의학과 선생님하고 상담을 받으셔서 내가 어떻게 노쇠화하기 단계까지 가지 않게끔 뭘 하면 되는지 상담을 받으시는 걸 저는 권장드려요. 그래야지만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노쇠화가 되는 게 질병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몸무게가 빠져? 근데 노쇠 때문에 빠지는 게 노쇠화돼서 빠지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질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연령대에 계시는 분들은 노년기 때 저런 증상들이 생기면 그것과 관련해서도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어요. 물론 단편적인 연구지만 노년기에는 사회활동이 뭐 없잖아요. 네. 네. 근데 뭐 친구들 있잖아요. 네. 물론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 가족들도 있잖아요. 네. 가족들하고 지내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지내는 게 훨씬 더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요. 부인이나 남편하고는 얘기해봐야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연령대에 있는 사람일수록 사회적인 관계가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노쇠화를 막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우울증과 심혈장기관과의 연관성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특히 노년기 때는 고혈압, 당뇨, 관상동맥 질환들이 전부 다 우울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들이 많아요. 우울증 때문에 고혈압이 생길 수 있는 빈도가 올라가고 우울증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비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 우울증이 정말 있으면 약을 드셔야 돼요.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신경정신과에서 약을 먹기 때문에 내가 뭐 엄청나게 내가 정신질환이 생겼냐 이런 게 아니고 저 연령대에는 저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으로 치료한다든지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아야 되는 방법을 한다든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오죽하면 정부에서 저걸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이고 어디고 다 했겠어. 즉 우리는 몰라서 저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진 저런 것들을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습관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오늘은 노년기에 심혈관 질환을 어떤 방식으로 예방 혹은 만약 그게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방청객 어머님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가족들이 음식을 짜게 먹는 편인데 대신에 물을 많이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한국 음식 중은 국에도 소금이 들어가 있고 된장찌개도 소금이 들어가 있고 김치, 나물에도 다 소금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설렁탕에도 막 이렇게 잔뜩 소금을 넣어서 먹잖아요. 자기가 일상생활하면서 얼만큼 소금을 정확하게 먹는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줄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거든요. 그렇지만 소금을
내가 뭐 오늘은 소금을 5g만 먹을게, 오늘은 뭐 10g만 먹을게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음식 자체가 염분이 많기 때문에 더 추가해서 굳이 짠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죠. 음식은 짜야 맛있어, 이런 그런 어떤 그런 생활 습관 자체를 좀 버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요, 오늘 교수님 강연이 마지막 강연이에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건강한 인생, 또 100세 인생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 있으시다면요? 저희가 80살을 살고 90살을 산다고 해서 꼭 일찍 내 수명이 단축되는 거는 아니에요. 연세가 드시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80을 넘게 살아도 정말 자기가 죽어야 될 순간이 생기면 더 살고 싶어하는 게 제가 만나본 많은 환자들의 진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물론 젊었을 때보다는 몸이 많이 변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시고 거기에 적응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혹 내가 우려하는 그런 질환들이 나를 찾아오면 주치의 선생님이나 의사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또 그거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지내시는 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병이 생긴다고 다 죽는 거는 아니에요. 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희는 아시죠?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요. 네. 다시 찾아와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틀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